자, 청취 부심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께서 또 이제 선거를 앞두고 네. 지역 행사가 많으셔가지고 오늘 부득이 못 오셨어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단출하게 네 명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치 평론계의 웃음거리, 우리 황현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웃음거리가 되고자 네. 아, 몸소 이렇게 살신성인해서 네, 이 자리에 나왔다. 아니, 개그맨이 웃음거리가 돼야지. 아, 당연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웃음의 소재가 되어야 됩니다. 네. 예, 예. 여러분, 저를 보고 예. 웃어주세요. 마음껏 지적하고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 희생할 정신이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정말 완전 살신성인이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 네. 예. 많이 혼내주십시오. 그러면 예. 저는 조롱거리? 이거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막 코미디언들에 대해서 마음에 빚이 있어요, 사실. 왜요, 왜요? 왜냐면 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예. 망가지는 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미디언을 괴롭힌 권력자들이 대체로 그 결론이 안 좋아요. 그 대표적으로 제가 괴롭힘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그 예. 사람 근데 뭐 얼마 전에 예. 또 나왔다. 그건 좀 거기다 올렸다. 똑같아요. 네. 예. 똑같아, 똑같아. 예. 그리고 이제 저 배삼용 씨 괴롭혔던 전두환.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배삼용 씨보다도 더 웃음거리가 됐어요. 정말 네. 뭐 코믹 캐릭터가 됐죠. 네, 그렇죠. 예, 예, 예. 그 저기 곽규석 선생 괴롭혔던 박정희는 비운의 생을 마감했고. 아, 후라이보이, 네. 후라이보이. 후라이보이.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후라이보이 박규석. 박규석, 야, 곽규석 네. 선생님. 네. 그리고 그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가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내 성대모사를 해라. 어서 방송에서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아, 저는 성대모사를 되게 못해요. 이상하게 성대모사가 안 되는 개그맨인데 뭐 그때 굉장히 좀 떳떳한 말에 그런 개그맨들이 많았죠. 그렇죠. 나를 네. 코미디의 소재로 삼아달라 이런 대통령 이런 지도자가 참 너무나 반갑게 다가옵니다. 그립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예. 사실 연산군 때 우리 저 그 왕의 남자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네네. 그 공기리하고 누구였지? 그 저 감성. 감우성 씨가 했던 예. 공기기는 저 누구지? 저 양반이었잖아요. 이준기. 이준기 씨고 예. 예. 실제 있었대. 아, 그리고 저 광대가 있었으니까요. 실제 존재를 했는데 그때는 영화에서는 그 연산이 네네. 그 앞에서 하하하 웃으면서 그 사람들을 마음껏 재기발랄하게 그렇죠. 활동하도록 내버려뒀잖아요. 풀었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보다도 지금 코미디가 사회 풍자가 안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그때 예. 그러니까 이게 작가들의 상상력이 그렇게 뛰어난 거예요. 저게 실록에 있는데 딱 한 줄 그렇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산군이 누구를 예. 불러서 놀았다. 네. 예. 그런데 또 다른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그 앞에서 놀았다가. 죽죠. 존나게 맞았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대요. 예, 맞으면 다행이야. 뒤진다니까요. 예. 예. 그 연산의 말로가 어떻게 됐어요? 연산의 말로가. 그치, 안 좋았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웃음거리가 되진 않지만은 누구든 씹어라. 누구든 뭐 공격해라. 누구든 뭐 그냥, 살벌하게 말해라. 해도 뭐 전혀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아, 때로는 너무 지나치면 법적 제재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네, 표현의 자유 영역을 더 존중하고 계신데 거꾸로 또 뭐 그 이상으로 응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네, 네. 예. 노무현 대통령도 그 재임하실 때 단 한 번도 자기를 반대하거나 뭐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권력의 이름으로 권력의 도구로 불이익을 간 적이 없어요. 예,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네, 권력은 이렇게 한 사람에 집중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예. 예. 근데 지지자들은 속이 까맣게 타요. 안 그렇습니까? 왜 갑자기 권력은 한 군데 그냥 던지는 거예요. 등불을 예. 웃음거리잖아요. 예. 자,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민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거리로. 예. 네, 저는 이슈거리 내지 예, 예. 조롱거리. 무슨 조롱거리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성회 예,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예. 예비 후보님 어서 안녕하세요. 비례거리 오셨네요. 예. 예비 후보도 아니고 신청자 신청자입니다. 신청자. 한 130분 정도 된다고 하죠? 예, 130분의 1에 예, 지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설려고 하고 있는 우리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바이 소장님. 아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굉장히 그 당선자가 그 수가 적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지금 뭐 있는 상태로 하면 6, 7, 8도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도. 예, 그러니까 이제
캡을 씌우건 안 씌우건 하여간 이 비례대표에서 이제 6석, 7석 정도밖에 못 나올 것이다. 네. 아, 정말 130명 중에 7명이라고 치면은. 근데 워낙 너무 김용민 PD님이 민주당 권리당원들을 많은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계시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오. 그래서 한마디 하면 다 따라간다고들 하던데. 해주시려나? 예. 그러니까 출연료 내세요, 그럼. 아, 그래도 장고 이제 한 달, 1년, 예. 1년 동안 저 출연료 반납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아, 결정을 그래도 내리셨네요. 예, 그러니까요. 아, 예. 아, 예, 예, 예. 아, 그래도 우리 김성회 소장님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부터 5일 동안 그 국민 공천심사단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권리당원이 아니신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민주당 홈페이지에 가서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3월 10일, 11일 이틀 동안 온라인에서 투표를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실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남은 25명의 비례대표 후보가 민주당 중앙이라고 불리는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들이 모여있는 이 한 500명 규모의 그 중앙위에서 투표를 통해서 순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아. 예, 일단 예선에서 잘하는 게 중요해서 네네. 예선에서 잘하는 것은 권리당원과 우리 국민경선참여당에 다 달려 있어 심사단에게 다 달려 있어서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표가 많이 나오면 앞번 옵니까? 표가 많이 나오는 예. 것으로 앞번을 받지 못하고요. 표가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중앙위 가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면 중앙위에서도 좀 잘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손혜원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어요. 글을 남기셨군요. 우리 손혜원 의원 보좌관이 이제 마지막 전직 아닙니까? 네, 전직. 그렇습니다. 예. 자, 민주당 권리당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김성회를 국회로 소환해 주십시오. 요즘 보기 드문 바르고 똑똑한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정청래를 지키느라 40대 초반에 반백의 흰머리 청년이 됐고 손혜원의 명예를 위해 싸우다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앞니가 빠져버린. 우리 앞니는 왜 빠졌대? 아 이거 실제로서 제가 임플란트를 해놨는데 네. 이 방송 한참 할 때 앞니를 빼고 했거든요. 어, 예. 그래서 초반에 쟤는 왜 이렇게 웃질 않고 정색만 하고 개그를 치느냐 했던 게 사실은 이가 없어서 웃질 않고 있었던 건데. 아 그랬군요. 지금 와서 이제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자면 네. 지금 뭐 임플란트를 해놨기 때문에 네. 보시는 분들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네. 절대 알 수 없는 예, 네. 그런 정도 저는, 수준을 잘 저는 지키고 이분 있습니다. 연구를 좋아하나. 네. 발음도 약간 좀 세구래가지고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예, 극심한 예. 스트레스로 앞니가 빠져버린 예. 의리 있고 책임감 강한 아 그놈의 목포 때문에 예. 국회의원보다 더 유능한 보좌관 출신 후보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들이 꽤 있죠? 그럼요. 이원욱 의원. 네. 네. 그다음에 유시민 전 장관. 그렇지, 유시민 예, 예. 장관도 계시고 예, 예. 많아요. 김경수, 기동민, 이철이 뭐 그렇게 보좌관 경력을 가진 사람을 지금 굉장히 많죠. 근데 아, 이제 그러네요. 보좌관을 하다 직접 들어가는 경우가 잘 없어서 예.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일단 비례를 도전해서 한번 예,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보려고요. 대개는... 제가 뭐 믿는 게 뭐 김용민 라이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얼마 전에 불금쇼 나가시던데 네. 그러는데 아, 예. 그쪽이 또 비비고 있더라고요. 나가는 곳마다 그래. 다 이제 여기 네, 말고는 그러니까 어쨌든 보좌관 하는 게 국회의원 보좌관 하는 게 정치인으로 가는 수업 과정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DJ의 보좌관 내지는 DJ의 오래 함께한 동지들도 국회의원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근데 되게 보좌관만 하다가 국회의원 바로 나가는 경우는 드물죠. 네. 네, 이게 정권에 따라 보좌관 네. 하다가 국회에 들어갔다가 네. 다시 나오고 청와대 들어갔다. 네. 예, 예, 많이 들어. 청와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네. 그런 과정이 많죠. 예, 알겠습니다. 자, 아, 그래요. 오늘 할 얘기 참 많습니다만은 김성회 우리 소장님의 출사표 던졌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포스터 드세요. 그렇습니다. 광고하겠다는 예, 아, 얘기도 안 했는데 오늘 진짜 뭐, 알겠습니다. 그냥 뭐 바로 가겠습니다. 네, 도둑님이 웃었네요. 오늘. 네, 예, 그래요. 예. 자, 보여주세요. 좀 예. 뭐. 아, 여러분, 이게 바로 청정 대장촌의 여수 한상 실속 세트입니다. 야, 게장. 우와, 이게 진짜 죽여주는데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하나하나 소개해봅시다. 이게 간장게장이고요. 간장게장. 이건 양념게장. 양념게장. 예. 그리고 이건 돌산. 갓김치. 맞죠? 예. 예. 맞나? 휴지가 네. 예. 그리고 김. 김. 예. 예. 자, 밥반찬 고민하시는 분들께 예, 강력하게 예. 추천합니다. 여주 게장골목 최고의 맛집 중에 하나인 청정게장촌의
대표 메뉴를 이제 집에서 편하게 맛보실 수 있겠습니다. 갈치 속젓도 있습니다. 어 그래요? 갈치 속젓까지? 예, 예. 아이고 세상에. 야, 오늘 도둑놈들 아주 그냥 다 죄다 입장하셨네. 아주 예, 그냥 뭐 예. 화려합니다. 도둑놈들이 잔뜩 모였습니다. 예, 예, 지금 밥도둑놈들이. 예. 예. 자, 밥 반찬 고민하시는 분들 여주 게장골목 최고의 맛집 중에 하나인 청정 게장촌의 대표 메뉴 이제 집에서 편하게 맛보실 수 있습니다. 드셔보시죠. 네네, 드시죠, 예. 드시죠. 자, 청정 게장촌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다면은 검색창에 여수 맛집을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추천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청정 게장촌입니다. 여수 한상 실속 세트는 여수를 대표하는 메뉴인 간장 돌게장과 양념 돌게장, 돌산 갓김치. 거기에 정말 맛있는 김 10장과 갈치 속젓으로 구성됩니다. 갈치 속젓으로 구성됩니다. 네, 게장은 신선하고 달콤합니다. 왜 여수하면 돌게장을 가장 먼저 꼽는지 네, 한 입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요, 뭐 여러 말 하는 것보다도 한 입 먹어보는 게 답이에요. 아, 이건 광고가 필요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예. 게장은 신선하고 달콤합니다. 왜 여수하면 돌게장인가. 네, 한번 맛보시죠. 자, 게다가 또 여수하면은 돌산 갓김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냥 갓김치가 아니라 여수 최고 맛집이 제대로 만든 갓김치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갓김치가 실은 저 G.O.D 김치예요. 하느님 김치네요. 네, 하느님 김치예요. 예, 예, 예. 네, 가시죠 갓. 그냥 갓김치가 아니라 여수 최고 맛집이 제대로 만든 그런 갓김치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돌게장과 갓김치가 메인인 줄 알았는데 같이 온 김과 갈치 속젓이 메인으로 뒤바뀌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김에 밥을 얹고 간장 대신 갈치 속젓을 살짝 토핑해서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그냥 밥도둑 정도가 아니라 밥도둑 때를 만나는 격이니 도적들이죠. 예. 예. 아, 이 돌게장 안쪽에 알이 엄청 많아요. 엄청 늘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오. 제가 이거 하나 뜯은 거거든요 지금. 어이구 세상에. 야 이거 너무 많네. 자 그래요. 자 이 지나친 과식을 주의하셔야 될 정도로. 네네. 예. 그동안 저 인터넷으로 그 주문한 게장은 다 실패였다. 요즘 통 입맛이 없다. 부모님께 정말 맛있는 걸 대접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게다가 김용민닷컴이 압도적 최저가예요. 자, 여수 한상 실속 세트 43,000원. 참고로 그 간장게장 같은 경우 배송된 뒤 24시간 내에 드실 게 아니라면 걔는 냉동실에 따로 보관하시다가 드시기 30분 전에 꺼내서 간장에 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념게장은 일주일 내에 드실 게 아니라면 냉동 보관을 권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수 최고의 맛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청정 게장촌의 여수 한상 실속 세트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와, 우리죠? 맛있어. 제대로죠? 예, 우리 예. 저 황현희 씨가 제대로 예. 드시네. 아니, 저 지금 침이 넘어가가지고. 아이고, 예, 드시죠, 일단 드시죠. 이거 방송을 좀 끊고 예. 먹고 다시 돌아오면 안 되나요? 왜, 야. 왜, 왜? 아, 이거 뭐 너무 열심히 예, 뭐 먹으려고. 말도 하기 싫은데. 아, 그래? 예. 아, 드세요. 그냥. 이거 보시죠, 이거 보십시오. 예. 야, 와 세상에 그런 이거? 그런 빛깔이 나옵니까? 예, 여기에 갓김치 하나 딱 얹어가지고 먹어요. 세상에, 세상에 본격적 이거. 예, 야, 의원님 지금 말씀을 이루셨어? 네. 의원님 말씀을 이루셨어. 와, 여수 냄새가 난다. 여수 냄새가 나. 진짜 멋진데? 원래 애들이 막 떠들 때 조용히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먹을 걸 주는 거야. 최고의 방법이죠. 아, 제가 간장게장을 참 좋아하는데 아 이거 얼마예요 형님? 아 한상 세트가 43,000원? 아 이게 아니 하나가 43,000원이 아니라 따로 오는 거죠? 예. 대부분이 지금 그 드시는 거 말고 남아있어요. 아, 아 이거하고도 더 있어요? 네. 43,000원 한 상이 지금 여기다 탈인 걸 다 더한 다음에 더 엑스트라가 있는 상태면 43,000원짜리 하나 시키면 밥만 하면 한 네다섯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인 거네요. 그렇지, 그렇지. 네. 나가서 게장 한번 먹잖아요. 10만 원 그냥 넣습니다. 아, 그럼 사실 둘이 가서 먹어도. 네. 아, 이거 뭐 여수 교도소 중범죄자 세트네 완전히. 밥도둑도 뭐 이런 밥도둑들이 없는데. 네. 아, 진짜. 아, 특히 김이 인상적이에요. 김이 이렇게 김 맛이 나는 게. 아이고 죄송하네. 네. 어우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우, 아니 저는 스태프들한테. 아 너무 쩝쩝 소리를 내고 나가고 있어. 괜찮습니다. 쪽쪽 빨아먹고 있네. 아 우리요.
지금 ASMR 해드리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좋네요, 좋네요. 쪽쪽 소리를 많이 내세요. 네네. ASMR. 아, 여기 김도. 와. 야, 햇김이. 여러분, 입속에 지금 엽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갓김치도, 원래 갓김치는 또 갓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음식인데. 맛있는데요? 네, 이 집은 굉장히 맛이 쉬워요. 그래서 갓김치 처음 드시는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는 맛이고요. 아, 뭐, 이 게장은 말을 할 게 없네. 제가 원래 이런 조그만 게장은 사실 살이 없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작은데도 알이 이렇게 맛있습니다. 아이고, 이 김이 조미 김이 아니네. 네, 그냥 그냥 김이야. 그냥 김이 그냥 김. 조미 김인 줄 알았어요. 아, 조미 김이랑 먹으면 사실 좀 게장 그치? 맛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아주 센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맛이 나네요 김에서. 그럼. 이렇게 작은 게가 살이 통통한 경우는 참 드문데요. 막 저 이런 것 같아요. 그 케이블 TV 광고 방송 뭐 어머 이 속 좀 보세요 살이 탱탱한데 뭐 이런 장면이 연상돼요. 이분은 지금 먹느라고 뭐 정신이 없어요. 미성을 잃었어요. 아니 이건 진짜 야 오늘 내가 돈을 내야겠다. 돈을 내 돈을 내. 출연료 받기가 미안하네. 네, 네. 제 손으로. 와 갈치젓이 끝내줘요. 갈치젓. 와. 밥 먹고 오길, 밥 먹고 오길 잘했네요. 저 밥 먹었는데. 네. 밥 먹었어도 먹게 돼요. 그러니까요. 네. 전반적으로 아주 담백하고요. 간이나 이런 게 세지 않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게 하셔서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당도로 따지면 딱 중간에서 약간 단 정도. 그러니까 뭐 단 것은 뭐 기호식품이니까요. 뭐 맛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 죽여준다. 진짜 맛있는 게장은 안 짠 게장이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약간 이거는 진짜 안 짜네. 아, 냉동해놓으라는 지금 이유가 앞으로 붙였나 봐 내가 냉동을 안 하면 상할 것 같아요. 짜지 않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리고 이거 국물만 따로 남겨놔서 나중에 뭐 비빔밥이나 아이고 밥도둑까지 네. 아이고 세상에 아 이건 사야겠다라도 너무 맛있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손이 멈추질 않네. 아 정말 큰일 났어요. 왜냐면 저녁을 먹었거든요. 살찌겠다 살찌겠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네. 전광훈 씨가 오늘 구속 적부심 신청했는데 기각됐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는 네. 제가 옛날에 아주 착한 소녀여가지고요. 예, 예, 예. 누가 뭐 구속됐다 뭐 이런 식이 되면 슬퍼했거든요. 아 슬퍼했어 누가 구속돼도. 네 어느 날 알게 됐죠. 제가 대학교에 가고 철이 들면서 누군가가 구속됐을 때 공익적으로 기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선거법으로 구속됐을 때 딱 떠오른 얼굴. 네. 하얀 얼굴, 둥그런 얼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보냈죠.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아주 덤덤하던데? 제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명박이 나오는 거 보고 야 이건 진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막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이럴 때 고민이 될 때는 주진우 기자한테 연락해야 돼요. 왜요? 주진우한테 해서 주진우가 아예 한번 좀 보자 이러면은 진짜 고민을 해야 돼. 근데 야야 걱정하지 마. 야 그런 일은 없다 진짜. 아 빠르시구나. 근데 예전에 김기춘이 한번 구속적부심으로 나왔거든. 예. 그러니까 그거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얄짤없다고. 아, 내가 그 말 믿고 좀 안심할 걸. 괜히 그냥 마음 졸이고. 아이고. 아 죄송해. 이 와중에 좀 밥을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 아이고. 야, 진짜 언제 다 먹었지 이걸? 아 매워라. 이게 죽이네. 청정 게장촌 여수 한상 실속 세트가 아니라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세트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유독 좋아하는 거야 더. 예. 아 형님 그분께 그냥. 사식으로 하나 넣어드리세요 이거 사식이 안 돼 요즘에 아직 안 되나? 안 돼. 아니, 그리고 사식은 네.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교도소의 사식이라는 게 다 품목이 쫙 정해져 있어서 거기서 선택해서 넣을 수 있어요. 아 메뉴도 거기 다 정해져 있군요. 네. 그래서 그게 구치소마다 다 달라요 메뉴가. 네. 아 김도 너무 맛있어.
다 먹었습니다 그냥. 김을 형님 나 맛있는 방법을 알아. 김을 이 간장게장 이 밥만 넣고 간장게장 간장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그죠? 네. 이 김이요 의외로 섬유질이 단위 그램당 가장 많은 게 진짜? 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양가가 굉장히 높고 최고죠. 네. 대한민국 김이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럼. 유명하죠 엄청. 예. 여수면은 뭐 말 다 했죠.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여수를 먹었습니다. 정말. 여수를 갔다 온 것 같아요. 여수를 갔다 온 것 같아요. 예. 극찬을 해도 아깝지 않은 예. 정말 그런 음식입니다. 야. 청정게장촌 여수 한상 실속 세트. 어머. 아 이게 우리 또 저기 나름대로 우리 일요일 요리사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예. 정치부심 저녁 역사상 탑3에 든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맞아요. 예. 예. 지난주 랍스터도 맛있었고 오늘 게장도 맛있네요. 예. 리액션이... 언젠가 먹었던 회랑 이거랑 일단 이렇게 두 개 먹고 싶네요. 우리 리액션이 좋아가지고 우리 저 김성회 비례대표 예비 후보 아니 신청자님하고 최민희 의원님 그 리액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예. 이 시간에 좋은 음식들 시식을 많이 합니다. 아 그런 거군요. 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최민희 의원님이 예, 너무 저 충동 구매를 많이 하셔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구매자님이니까 또. 저는 국제 호갱인데요. 저는 기꺼이 호갱이 되고 싶어. 이런 거. 김용민 닷컴의 호갱이 되주시면 네, 여러분. 호갱 되고 싶어요. 그래서 늘 본부장님 안 계셔갖고 제가 그 동안에 힘들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기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좀 맛있는 음식 집에서 여수를 배달 받아 보세요. 여수를 배달 받아 보세요. 밖에 나가시기 이 가격에 배달 받는 건 불가능해요. KTX 1인분 값도 안 되는 값에 지금 4명, 5명이 여수의 한 끼를 즐길 수 있다는 건 정말 이건 뭐 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청정게장촌. 네. 저는 밥을 다 먹고 왔거든요. 다 드셨네요. 근데 밥을 자, 저는 지금 여기 남아있는 밥을 주워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자, 청정게장촌 여수 한상 실속 세트. 여러분, 많은 구매 바랍니다. 43,000원이고 지금 저희 거 이거 다 합쳐도 또 남는 게 있어요. 그게 43,000원입니다. 이게 하나가 한 접시가 43,000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수 한상 실속 세트. 김용민 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세요. 너무 행복해지는 너무 행복해지는 네. 여수입니다. 이게. 네. 자 오늘 이야기 나누도록 할 텐데 네. 지금 저 민주당 비례정당 이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됐습니다. 정봉주 의원께서 더 파란 민주당. 만드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저는 뭐 제 입장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제 입장을 얘기하세요. 좀 들어보고 정봉주 의원하고 싶어요. 정봉주 의원하고 또 각별한 또 관계인데 제 의견을 또 얘기하는 게 여러모로 좀 그래서 우리 세 분의 현명한 또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 전혀 눈치 보지 마시고 또 생각하신 대로. 느끼시는 바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근데 어떨까 싶고. 근데 사람이요. 네. 그게 안 되더라고. 어떤 게? 저도 옛날에는 그냥 아무 눈치 안 보고 막 찔렀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들어서 특히 이제 주변에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네. 그 어려운 일이란 경선에서 떨어지는 순간 정말 그 순간 원숭이는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 되려고 하다가 떨어진 사람은 정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선의의 네. 눈치를. 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정봉주 의원이 이름 정한 거. 네. 더 파란 민주당.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 뭐 오버라는 얘기도 있고 하던데 추진한다고 보는 게 더. 네, 저는 정봉주 의원은 추진한다고 생각하고 그 정봉주 의원이 더 파란 민주당을 추진하는 것은 순전히 공익적인 마인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 파란 민주당. 네. 손혜원 의원도 모신 분이어서 손혜원 의원님도 지금 따로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손혜원 의원이 직접 준비하는 것은 없고요. 손혜원 의원이 뭐 여러 분야,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있던 브랜드 분야 이런 데서 전문가로 일가를 이루는 사람인 건 맞죠. 그런데 네. 정당을 세우고 정치를 하는 분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정당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거나 뭐 이러는 것을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무소속인데 뭐 민주당에서 나온 무소속인데 의석이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정당 순번을 받는 게 굉장히 크게 다르거든요. 이게 없으면 8번 밖으로 밀려나가서 8번에서 30번 사이 어디선가 있는데 그건
찾기가 어려운 거고 8번 안에 들어오면 이제 유리하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손혜원의 역할이 있죠. 그리고 2016년 선거 직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로고를 정하고 이 일련의 과정들 지금 다 기억들 하실 텐데요. 민주당이 같은 당명으로 두 번 선거를 치르는 게 제가 알기로 이게 처음 있는 예, 그런 일일 정도로 그 브랜드를 좀 확고히 했고 그때 디자인에서 지금 많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들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분야는 되게 잘하는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 정당을 만들면 정당의 이름이라든지 정당의 디자인이나 아이덴티티를 잡는데 손혜원 의원만한 인물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손혜원에 당연히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손혜원 의원에게 많은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의원이 이제 근데 그 잘 보셔야 되는 게 손혜원 의원은 겉과 바깥 겉과 속이 정말 투명하신 분이세요. 예, 그 뭐 저는 제가 3년 반 가까이 같이 일을 해봐서 아는데 이게 속으로 꿍꿍해갖고 이런 게 없고 이제 제가 유튜브 할 때도 항상 불안한 게 좀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이 있잖아요. 요건 오늘까지는 좀 요번 주까지는 얘기하지 말고 다음 주에 했으면 좋겠다라 이런 것이 없으세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겠다라는 거라서 사실 본인이 정당을 만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비례정당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의를 많이 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지만 내가 앞에 나설 수는 없다라는 것이 딱 그대로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이고 민주 세력이 어떻게 뭉쳐서 어떤 명분으로 창당을 준비하고 그런 과정에서 손혜원 의원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뭐 이제 상담을 청하면 그때 그 상황을 봐서 움직일 것이지 본인이 나서서 예를 들어서 손혜원 의원이 뭐 예를 들면 당대표는 어떤 중책을 맡는 그런 식의 창당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예. 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정봉주 의원 따로 또 손혜원 의원이 뭐 직접 본인이 간판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뒷받침해주는 역할 따로 그렇게 돼 있는데 구도가 두 분이 손을 잡을 일은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왜요? 스코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에서 나온 분들이 주축이 돼서 정당을 만들면 이 비례정당으로서의 그 명분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은 그래서 이제 민주당 출신 아닌 분들이 준비하는 것을 돕는 역할은 몰라도 정봉주 의원하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 출신의 두 의원이 당을 만드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을 손혜원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그 저는 이 상황이 주권자 회의라는 시민사회단체 기구가 있어요. 네. 그곳은 이제 비교적 민주화 운동의 정통성을 가진 인사들이 모여서 또 죽 서서 개 주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굳이 말하자면 반 새누리 세력 전선을 치자. 네.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도가 되었던데요. 그런 다양한 흐름은 현재 민주개혁 진보 세력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감의 반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 상황이 그러니까 개혁 비례 정당이 생기느냐 아니냐는 2주면 결판이 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2주 동안은 저는 정봉주 의원이든 손혜원 의원이든 주권자 회의든 아니면 다른 흐름이든 이런 제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 분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분출되는 흐름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거에 대해서 뭐 누군가는 가치 판단을 하려고 하겠지만 가치 판단 이전에 이건 한 정당한 욕구의 흐름이기 때문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막을 수 없다. 예, 그리고 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좀 그 레딧비라는 비틀즈의 노래가 있어요. 레딧비. 레딧비가? 예예. 레딧비. 네. 네. 예. 내가 막 세상 고민으로 막 이렇게 있을 때 마더 메리가 와가지고 예 그냥 세상 일 되는 대로 좀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내버려둬라. 예. 저는 한 뭐 3-4일 정도는 이 흐름이 그냥 막 분출되도록 그런 레딧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김성애 보좌관님은 민주당 이제 비례대표에 이제 도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비례대표에도 좋을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비례정당이 만들어지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민주당에서 뽑힐 수 있는 비례의원의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제 냉철하게 표계산을 해보면 민주당에 있는 지지율이 떨어져 나가서 독자 정당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훨씬 많은 비례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거고 뭐 비율로 아주 정확하진 않게 보자면
자유한국당 의석을 60% 그다음에 그 정의당 의석을 40% 가져오는 효과 정도의 그런 배분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지율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함부로 말을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두 명이 비례대표가 덜 되더라도 그 지지율이 넘어 비례정당으로 넘어가도 그게 5석이 되고 6석이 되면 더 나은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고 네. 그런가 하면 또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 하면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이나 이 민주당이 4+1을 하기로 하고 안 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정의당에 가까웠던 유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민주당의 대거 등을 돌리면 비례 몇 석을 얻는 과정에서 지역구 선거를 패배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또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선 어느 게 맞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어쨌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저 꼼수 정치를 그냥 놔둘 수는 없다라는 이런 절박함이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지혜를 모아가야 하는데 정치는 언제나 그렇지만 결국은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 저 역시도 뭐라고 섣불리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래서 저는 최민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 분출되는 에너지를 뭐 몇 명의 책사가 이리 틀고 저리 틀고 할 수 있는 네.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도 생물체로서의 인간을 보면 우리가 네. 다이어트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이어트가 늘 실패하죠. 아, 제가 오늘 밥을 먹었습니다. 네, 아. 그렇지. 이 이유가 뭐냐 보세요. 네. 김성애 소장은 살을 빼고 싶어. 그러려면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는 걸 알아. 그런데 밥을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늘 원초적 욕구, 이성적 욕구가 충족되는 거죠. 나흘을 안 먹었는데. 네. 그런데 이게 우리의 그 원초적 본능과 이성적 그 판단이 충돌하면 누가 이기냐? 결국은 원초적 본능이 이기는 거예요. 원초적인 본능이. 예, 이기죠. 우리 머릿속에 원뇌와 후뇌가 있는데 원뇌는 이제 이런 욕구를 관찰하고 후뇌는 이성적 판단을 해요. 네네. 근데 다이어트를 해서 내가 날씬해져서 사회적인 뭐를 얻고 싶다는 이성적 판단. 이죠. 그런데 뭘 먹고 싶다는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능이 이기는 거예요. 전 출마를 하고 싶다가 원초적 욕구인데 어떻게 될지 이제 좀 다시 묻지 말죠.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는 정치라는 게 아, 이성적으로 나가지 말자. 그게 아니죠. 그치. 이성적으로도 나가고 싶다지. 여러 가지 생각을 보면 네. 그렇죠. 네. 정치인에게 있어서 출마는 그 본능 플러스 이성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죠. 출마한다. 예,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억압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랄 스테이지를 잘못 보낸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정서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젖꼭지를 충분히 빨게 해주고 아이들에게 충분히 어린 시절에 먹는 것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줘야 되듯이 지금 분출되는 이 소위 비례 개혁 정당 혹은 뭐 비례 민주당 이런 욕구는 이게 그냥 분출되는 욕구예요. 이건 공포예요. 제가 보기엔. 조민이라도 정당 만드는 거야? 뭐 누구나 가능한. 근데 그 동기가 공포라고요. 아, 공포다. 예를 들면 머릿속으로 막 판단해서 뭐 어떻게 되고 정의당이 몇 석 없고 이걸 넘어서 공포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이제 이게 이성적 판단 영역에서 욕구의 영역으로 넘어왔다. 그 공포는 뭐냐? 그동안에는 정의당하고 뭐 무슨 문제로도 싸우고 지지자들끼리 싸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명박근혜 시절이 다시 오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돼요. 네네. 그래서 그게 정봉주든 손혜원이든 뭐 시민사회 대표성을 가진 어르신들이건 네. 또 젊은이들이건 이 공포는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저기 이번에 그 전 참 걱정되는 게 이제 민주당 비례정당 나온단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뭐 일절 뭐 무슨 컨트롤 하거나 그런 일은 없고 또 뭐 기획하거나 그런 일도 그렇겠죠, 없는데 예. 근데 문제는 이게 민주당이 그렇게 손을 놓았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 미래한국당처럼 하나가 돼야 하는데 우후죽순격으로 생기게 될 경우 뭐 시민사회도 또 뭘 만들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 결국에는 선거에서 조율이 안 되면 근데 조율할 주체도 없는 상황이고 이거 어찌해야 할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지금 이런 그 비례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정의당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저기 정의당하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더불어정의당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제3의 또 양자가 합의하는 비례정당을 만들자. 그 유시민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그 비슷한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선은 처음에 말씀하신 하나 되어야 되지 않느냐. 네. 이 부분은 그냥 let it be 하고 며칠만 지나면 될 것이다. 아, 알아서 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 공포가 이명박 박근혜 때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 시작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이기면 그게 시작된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공포라서 지금은 막 그게 분출되는데 좀 지나면 바로 지금 지적하신 이렇게 갈라지면 오히려 더 지는 거 아니야? 이게 반드시 와요. 짧은 기간 안에. 그런데 그 민심의 압박에 이제 뭐 정당을 만들겠다는 각 주체들이 그 압박을 느껴서 억지로라도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 정당을 만들 수 있을지 너무 시간이 짧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면 신뢰가 있어요. 저는 정봉주 의원 전 의원에 대한 신뢰도 있고 그리고 시민사회 원로들에 대한 신뢰도 있어요. 손혜원 의원에 대한 신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론조사가 결정해 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정의당 관련해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4+1의 재구동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관철된 게 4+1 테이블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비례 정당을 만들면 그거는 안티 새누리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추동해내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4+1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폭을 넓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 중심에는 정의당이 서야 된다. 4+1이 복원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넓게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말씀하신 대로 4+1이 통과시킨 선거법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급변한 상황에서 4+1이 다시 뭉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주체 중에 여기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민생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이렇게가 있는 거죠. 이 세 세력을 같이 모여서 그 저들의 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정당, 비례정당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전 뭐 상당히 논의들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오고 가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의당 쪽에서 절대 못 받겠다는 입장을 뭐 버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보면 느끼시겠지만 민주당에게 표가 그러니까 이런 비례정당 논의가 없었다고 하면 민주당의 표가 정의당으로 흘러서 정의당에 투표를 해서 정의당에서 더 많은 국회의원을 만드는 방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싱커의 연구소에서도 그 선거 기간이라서 조사 결과 발표하진 못했지만 이와 관련된 질문을 저희가 해봤어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내 표가 사표가 된다면 정의당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 흐름이 왜 비례정당으로 넘어가느냐 하면 정의당이 민주당을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고 함께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은 치는데 그 비례의 표는 자기들한테 오길 바란다. 사실 이러면 그것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내가 너에게 표를 주는 것은 민주당과 함께 파트너십을 구성해달라는 호의에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쳐내고 정부를 공격하고 민주당을 공격한다고 하면 그 표를 너희들을 줄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자꾸 커지니까 이 논의가 비례정당 논의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생당, 정의당, 민주당이 함께 모여서 테이블 구성하고 민주당이 맏형으로서 뭐 좀 양보를 하더라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비례정당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네. 여기서 또 하나의 큰 장애물은 뭐냐면요. 어쨌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발을 하라는 것이 지금 지시 아닙니까? 선관위 법이 계속 개정됐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국민경선이 유일한 민주적 절차인데 이렇게 모이면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국민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만들어진 비례정당에서도 민주당 인사들이 너무 많이 당선될 것 같은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른 정당들이. 근데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또 난관으로 같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1년부터 야권 통합 국민의 명령을 하면서 그때 국민 경선을 할 때 법망을 피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했었어요. 네. 이건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생길 비례개혁 정당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원 등록하고 이 당원도 국민선거인단 되고 선거인단을 또 모집하잖아요. 그때 정파 등록제를 하면 돼요. 그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비례민주당이나 뭐 비례개혁정당이나 이런 게 뜰 경우 그냥 풀어놓으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훨씬 숫자가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녹색당 같은 경우 같이 하기로 했는데 녹색당 지지자들은 100명 오고 1000명 오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10만 명이 와요. 그러면 이걸 그냥 경선에 붙이면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애초에 정파 간의 칸먹이를 둬서 내가 국민 경선인단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나는 녹색당 트랙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4 플러스 1이 구동되는 거예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저번에도 제가 이거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박은석 의원님께서는 뭐 오늘 좀 안 나오셨지만 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이게 선거제가 너무 심지어 뭐 비례정당 만들면 정의당 네. 민주당하고는 앞으로는 뭐 정치 같이 안 하겠다라는 선언까지 나와 있는 그러니까요. 상태인데 네. 서로 이렇게 감정을 격앙시킬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의당이 민주당과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그럼 그걸 다 들어줄 수 있냐면 그 민주당의 인내심에도 한계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협상을 하면 안 되죠. 뭐 그 태도는 뭐 그게 협상의 기술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카드를 꺼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네. 정의당이 주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당이 주도를 해야 이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이 게임의 법칙에서는 사실은 이게 윈윈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다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윈윈이 되게 하는 과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태대로 선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정의당이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를 되게 12석으로 본단 말이죠. 지금 시뮬레이션에서. 근데 만약에 비례개혁정당을 했을 때 정의당이 가질 수 있는 의석수가 12석 이상이 보장돼야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길을 12석이 아니라 13석, 14석이 될 수 있는 길을 고안해내고 제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게임은 안티새누리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면 예를 들면 트랙을 설계할 때 정의당에게 12, 13석이 보장되는 트랙을 설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뢰를 공개적으로 이 말하자면 절차를 해나가다가 신뢰를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마음만 열면 네. 저는 정의당이 주도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시간이 너무 없는 것도 큰 문제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이 없죠. 예. 근데 그 네.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 제가 이것도 고민을 그때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2011년에. 네. 예를 들면 시스템 구동이에요. 시스템 설계. 예를 들면 칸막이를 하고 정파 등록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정파 등록제를 할 때 그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주 걸리는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해놓은 것이 다 있어요. 조금만 손보면 구동 가능한. 네.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 선거제 이제 바꿀 때요. 그때 이제 4 플러스 1 구동 됐을 때 이 자유한국당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비례를 만들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습니까? 비례정당을 따로 만들 거라는 거. 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간과한 겁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본인 정당에 비례를 아예 내지 않고 비례 문을 닫아놓고 다른 정당의 비례만 열어놓고 여기서 의원들 송출하는 방식으로 할 거라고까지 생각한 사람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하는 게 정상이 아닌 거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예를 들면 그 자유한국당이 자매 정당을 우리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이걸 선관위가 묵인하는 거예요. 만든 지금. 정당과 협치를 하는 건 가능하지만 만들 때부터 넌 내 동생이라고 만드는 건 이거는 사실은 선거법 위반인 거죠. 선거법 위반이고 정당법 위반이죠. 그렇습니다. 예, 정당법 위반입니다. 이건. 두 개의 정당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데 선관위가 이걸 허한 것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선관위가 허락을 안 하는 게 정상이었죠.
그 미래한국당 허락을 안 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올 상황이 없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 보수 지지자들 뭐 정광훈 목사 뭐 누구 이런 사람이 모여서 당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럼 우리 공화당 같은 당이 하나도 생기는 정도인 거죠. 뭐 자유롭게 정당을 만들게 그냥 이렇게 도서 된데 대놓고 아 자민정당 만들 겁니다라고 얘기할 줄은 몰랐다라고. 그런데 이제 언론 지형 이상해서 이 부분을 지적 안 하는 거예요. 네. 성관이가 불어해야 되는 거죠. 불어를 해야 맞다. 네. 네. 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좀 넓게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이 패배주의가 많이 난 건 아닌가. 예를 들면은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160석 180석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비례대표 수는 많이 줄겠지만은 이 성회영은 굉장히 좀 안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의석 수를 늘려가지고 저쪽에서 무슨 미래 한국당이나 뭐 과거 한국당이나 뭘 만들더라도 뭐 일당이 되는 것은 무리가 없어야 할 텐데 그런 자신감은 상실된 건지 이런 차원도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구에서 선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민주당이 현재 갖고 있는 정당 지지율 40%를 혼자 갖고 있을 때랑 떼줬을 때랑의 그 이 비례대표 차이가 욕심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상태에서 선거법을 만들어 놓고 책임져야 할 여당이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재는 것보다는 그냥 이대로 가서 미래한국당의 비례정당의 꼼수를 지적해서 미래한국당의 지역구를 다 박살 내면 되는 문제라고도 저는 접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글쎄요. 바로 저는 그 점을.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어요. 평론적 입장에서는. 아, 네. 그래서, 현실에서는. 네. 그 평론적 입장에서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고 열심히 해서 지역구에서 180석 얻어 이런 말 다 먹으면 되지.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역사상 지역구에서 180석 얻은 정당은 없습니다.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이기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렇죠. 이건 바닥에 기본적으로 정부 심판론이 깔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반을 넘는 건 불가능하다. 집권 여당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이건 현실이다. 된다. 네. 그리고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당에게는 악재가 더 많아요. 그렇죠. 예, 야당에게는 공격거리가 더 많아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지역구에서 여당 의원이 10%를 이긴다고 해도 선거 때 다가가면 이게 다 5% 내지 7% 좋은 지역구가 안 그런 경우는 박빙으로 가죠.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까 김성회 소장이 얘기한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느 지점이냐면 4+1이 구동되지 않고 비례민주당을 민주당이 만들었을 때 이때 그런 4% 내외의 경쟁을 하고 있는 지역의 중도층이 민주당을 심판하지 않겠냐. 그럼 지역구에서 불리하다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목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하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이 한 가지 있어요. 중도는 공정이나 정의에 반응하는 그런 집단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공정과 정의에 반응하는 집단은 정의당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왼쪽에 있는 분들이고 중도는 현실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있는 실용적 선택을 해요. 대개 보면 나한테 이익이 올 수 있는 네네 네, 그래서 뭐 이런 분위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걱정은 조금 덜해도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이 비례개혁 정당이 4+1 정신의 구동 이게 구동되어야만 오히려 그 구동되어서 비례개혁 정당을 만들면 저는 중도가 오히려 이쪽에 지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아니, 비례개혁 정당을 만드는 것과 민주당의 정의당과 상관없이 거죠. 비례정당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예. 네, 후자람 얘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러면 중도가 오히려 그 손을 들어줄 거고 지금 분위기 중에 놓치면 안 될 게 민주당은 원칙 이런 거 내세우는 좀 너무 그런 고지식한 거 아니야? 이런 문제 제기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사실 중도예요.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은 아무래도
정의당보다는 대중정당이다 보니까 네. 대중적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고 정의당보다 대중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은 그렇죠. 지역구에 가서 지역 구민을 만나고 표를 갈고 닦는 사람들인 거고요. 정의당 안 계셔서 그렇지. 말씀드리기 좀 불편하긴 한데 지역구를 해봐야 지역구 아, 저 전화하네요. 예.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알았어요, 저는 제말 김성우에 많이 컸다, 이 문자가. 아, 나 진짜인 줄 알았어. 아, 정말. 그러니까 제 말을 쓰면 잘 들으셔야 돼요. 고민을 예.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니? 4 플러스 1 정신의 구동. 그러니까요. 이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는 과거 자유한국당 세력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움직임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캡을 20석에 씌우자고 정의당이 그렇게 제안을 했는 건데 그걸 안 받은 거죠. 그거를 안 받고 이제 와서 민주당한테 다 책임을 져라라고 말하는 것도 정의당은 사실 할 말은 아닙니다. 지금 박원석 의원이 없어서 언론 자유가 마구마구 분출하고 있기도 한데요. 아니 계속 있을 텐데 하니까 좀 죄송하네. 아니, 걱정하네요. 네. 너 다음 주에 보자라고. 그래서 사실은 예.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지점이 지금 김성애 소장이 얘기한 저 지점입니다. 그때 캡을 20만 씌웠어도 그리고 20, 27로 갔어도 정의당의 의석수는 그대로 보장이 되는 건데 시뮬레이션 결과 네네. 이거 30을 씌우면서 미래한국당을 추동한 결과를 낳았다. 어쨌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뭐 아니 뭐 다 이기면 되지 이거보다는 그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보는 아니 근데 지금 사실 민주당은 예. 지금 현실적인 면에서 봤을 때 예.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그렇긴 하죠. 예. 뭐 왜 비례정당의 필요성 얘기가 나오겠어요. 일당 자리 뺏기면은 이제 바로 이제 탄핵 논의 그렇죠. 미래 통합당은 예. 바로 이제 탄핵으로 갑니다. 실제 탄핵을 할 능력도 뭐 명분도 없지만은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잘못됐다라고 계속 푸시를 해야 자기들이 대선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대선 전에 총선에서 이긴 쪽이 대선에서 유리하다. 아,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그 심재철 대표의 워딩이 뭐였냐면 우리가 원내 일당이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 총선에서 이기면 탄핵하겠다 이 얘기였거든요.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고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는 게 네. 장땡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더 겸허하게 하고 특히나 코로나19 사태까지 지금 번져있는 마당이라서 네. 예.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을 해야 돼서 뭐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민주당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